불법을 동원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샀다가 비싸게 되팔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론스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다 끝난 줄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요.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규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를 해서 오는 1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심리가 시작됩니다. 패소할 경우에는 우리는 무려 5조 원 이상 물어내야 합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론스타 수사 자료를 입수해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외환은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한국인 임직원들이 투자에 참여해 엄청난 수익을 얻은 사실을 포착했는데요. 그 직원 가운데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처조카와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딸도 있었습니다. 시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5조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겨 떠난 론스타. 그 중심에 있던 인물 중 한 명이 론스타 코리아 대표였던 유혜원 씨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살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습니다. 유 씨가 살고 있는 고급 빌라입니다. 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조경과 시설을 갖춘 이 빌라의 가격은 한 채에 17억 원 정도입니다. 네. 아, 예, 유혜원 대표님 계신가요? 안 계신데요. 안 계세요? 네.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합니다. 유 씨의 지정 주차 공간에는 시가 3억 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외제차가 서 있습니다. 감옥까지 다녀온 유 씨가 아직 이렇게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론스타가 외환은행 등을 사고 팔며 남긴 엄청난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일 당시 투자 구조도입니다. 복잡한 지분 구조로 얽혀있는 23곳의 투자 회사들. 이 가운데 바로 이 회사,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라는 회사가 유혜원 씨의 투자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대표적 조세 피난처인 버뮤다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유혜원 씨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지난 2006년 검찰 수사 당시 유 씨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문서입니다. 유 씨가 이 회사에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투자액수는 적혀있지 않지만 최근 유 씨의 수익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2012년 1월 당시에요. 그럼 그 돈에 대한 대가로 300억 원을 받으신 건가요? 지난 2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유 씨의 계좌에서 수백억 원의 뭉칫돈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 정당한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당한 돈이면 정당한 돈을 말씀해 주시죠. 정당한 돈입니까? 그게 결국 외환은행을 판 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걸 버실 권리가 있습니까? 그만한 일 하셨습니까? 유 대표님도 맞습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런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참여해 대답하세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은 유혜원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계열사의 부사장이었던 정모 씨. 정 씨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에 520만 달러, 6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돈이 외환은행 매각 시점에는 1,456만 달러, 164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 씨가 처음에 투자한 60억 원 가운데 정 씨 자신의 돈은 34만 달러, 3억 9천만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돈은 론스타가 낮은 이자로 빌려줬습니다. 빌린 돈을 갚더라도 정 씨에게 떨어진 수익은 무려 109억 원. 3억 9천만 원을 투자해 109억 원을 벌었으니 투자 수익률은 무려 2,800%에 달합니다. 론스타가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밀 엄수를 위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뉴스타파는 역시 버뮤다에 설립된 또 다른 론스타 계열사의 주주 명부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인이나 한국계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22명. 예상대로 당시 대표였던 유혜원 씨를 비롯해
론스타 계열사 임원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직위가 부장에 불과했던 이모 씨가 개인으로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씨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처조카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한 사모펀드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그 김석동 저기 위원장님하고도 친척이라고 그러시던데. 아, 처가적으로 좀. 처조카? 그런 건데. 아, 외가가 아니고 처가가? 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03년에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준 실무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2003년 론스타에 팔렸던 외환은행.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아 천문학적 수익을 챙겨 떠날 때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맞다면서도 매각을 허락해줘서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에서 온 시민고기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분께서 그 투자를 하셔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신 걸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론스타 직원으로서 투자를 하셨을 때 장관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아, 처조카 되시는 분인데 모르세요? 몰라. 아, 전혀 모르세요? 투자하는 그런 내용 전혀 모르지. 아, 그 사실은 모르셨습니까? 그럼 모르지. 많은 액수를 투자하시는 이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없지만 검찰의 2006년 수사 기록을 보면 투자에 참여한 또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임모 씨는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친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임창열 부총리 따님이기 때문에 입사를 한 건가요? 그건 관계 없을걸요. 그 사람이 그 실력이 굉장해요. 거기가 중국어 영어를 하고. 네. 지금 아마 어디 홍콩에 어디 가 있을걸요. 임 씨는 당시 직급이 대리에 불과했지만 1억 2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에 따르면 임 씨는 2억 원 정도를 투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타파는 현재 킨텍스 사장인 임창열 전 부총리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네. 따님 문제랑 관련해서요. 네, 아무 답변이 없으셔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만나 뵙기 곤란한 거요? 지금 장애인이세요? 답변은 언제쯤 주시는지? 회신을 꼭 드려야 되는 건가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라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저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관료나 광희의 경제 관료들이 론스타 얘기만 나오면 뭐 이제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순한 양일 수밖에 없었나? 혹시라도 이런 인간관계나 다른 방식의 유착관계가 그런 어떤 당국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투기자본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힌 금융당국의 고위 관료들이 과연 엄정하게 공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